1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상한가 급등 장 종료 후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립니다. 우선주 관리 종목은 제외. 한빛레이저, 코스닥 상장 5거래일제 상승, 상한가. 테림포장, 스티로폼 대체 친환경 보랭상자 개발 소식의 상한가. 세종텔레콤, 장 시작 전 공유해드린 제4 이동통신사 관련주로 전일 시간의 상한가 금일, 상한가. 비우테크놀로지, 베가스토피아 1차 글로벌 서비스 소식의 상한가. 에코바이오, 장 시작 전 공유해드린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전일 시간의 상한가 금일, 상한가. 이월드, 토스 기업가치 15에서 20조 소식의 관련주 이월드 상한가. 이렌시스, 찌라시로 삼성 인수설이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 사유 확인 불가. 피플바이오, 탈모 특효 물질 SCI금 논문 발표에 급등. 하나금융 23호 스펙, 스펙주 제외 패스. 에브리봇, 삼성 한종희 부회장 로봇 M&A 뉴스 소식의 상승 예상. 그린케미칼, 탄소 중립 관련주 상승의 급등. 리더스 기술 투자, 구체적 사유 없음. 롯데정보통신, CES 2024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 출시 계획 공개의 상승. 한글과 컴퓨터, AI 서비스 본격화 및 GPT 스토어 제품 입점 추진 소식의 4거래일 연속 상승. 시노펙스, 수소 관련주로 현대차 수소 전기차 시장에 1조 투자 뉴스가 있었지만 구체적 사유 확인 불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료 미노출 및 불명확한 내용은 실시간 댓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장전의 이슈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내일 장전 관련주를 추천해드립니다. 프로필 아이콘 클릭, 프로필 링크 클릭.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 이슈 속보와 전문가의 종목 분석 추천주를 공유해드립니다.